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증한 청정회역 여수 가마망이 여수 도심에서 불법 방류되는 오폐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단속 민원에도 여수시는 뒷짐만 지고 있었는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정회역 여수 가마망에서 오폐수 불법 방류가 눈에 띄게 심각해진 건 2년 전. 불법 방류된 오폐수 찌꺼기가 끊임없이 쌓이면서 바닷물이 빠진 이곳 해안가는 검게 썩어버렸습니다. 오폐수가 바다를 오염시키고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면서 민원이 빗발쳤지만 여수시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매번 얘기도 똑같습니다. 뭐 법과 원칙으로 해서 한다 했는데 지금까지 하는 게 진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수시가 오폐수 불법 방류에 손을 놓고 있는 건 관련 부서들이 업무의 한계를 짓고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생태과는 하수 처리를 맡은 하수도과 업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하수도과는 단속 권한이 있는 기후생태과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저하조 관리는 지도 점검을 바로 환경쪽에서 해야 될 때. 순수 우리가 해서 관이 파손됐다든가 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우리 과에서 다 해야죠. 이러다 보니 지난 2년 동안 수질 검사나 환경 단속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폐수 불법 방류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연안의 오염 생태계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감시 기능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수시의 무책임한 행정이 오폐수 불법 방류를 부추기면서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인정한 청정 해역을 망치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